가봅니다. 오늘 바다 색도 예쁘고. 희영 안에 등대가 들어왔죠.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? 우리는 여기 있고, 얘가 메인이야. 그래. 그 누워있는 주상절리. 드라마 촬영했던 거. 여기 지금 1360. 1.66이네. 여기가 하수항이네. 하수항에서부터 읍천항에 있는 파도소리길이라고 하더라고.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에 이제 우리가 걸어볼 건데, 이 길은 이제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고, 그다음에 총 길이는 아까 봤다시피 1.66km, 약 1.7km. 그리고 이제 이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 536호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원래 이렇게 바위 해안 절벽처럼 이렇게 주상절리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, 여기 주상절리는 바다를 향해 이렇게 보고 있는 둘째 꿀 모양? 그거라서 조금 특이하네. 한번 보러 가볼게요. 커머 커머. 봐봐, 뒤에 등대 보이지? 진짜 예쁘네. 우리가 또 개돼지한데?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거야, 풍경이. 보길 잘한 것 같다. 뭔가 숲하고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. 그러면서 바람 바람 불고. 그리고 출렁다리가 있습니다. 미니미한데요. 출렁다리 끝. 약간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 차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 느낌이야. 그치? 파도가 조금 높게 치면. 진짜 멋있겠다. 제주도인데? 완전? 제주도. 나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,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라는 게 있고, 여기서 분출이 되고 이렇게 식었다 라는 말이고, 나는 1번 가설이 뭐 왜 알 수 없겠지만 완전 자연은 신비한 거. 우와, 나도 주상절리 위에 올라가 보고 싶다. 우리가 이제 파도소리길을 걸었어요. 여기 뒤에 보시면 주상절리 전망대가 있는데, 지금 현재 5월 7일인데 오픈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고, 걸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역시 동해가 바다가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쁘고, 여기가 이제 주상절리랑 암석들이 있으니까 파도 부서지는 게 너무 예뻐요. 맞아. 그리고 길 자체가 되게 좀 잘 닦여 있어서 누구나 와서 걷고 가면 좋을 그런 길인 것 같아요. 구간별로 느낌을 좀 다르게 꾸며놔서 지루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게요.